가곡 부르기 정기 연주회 그리운 그대를 찾아 이한삼 선생님 추모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상민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침체되어가는 우리 한국 가곡의 새로운 기법의 탁월한 작곡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가곡의 종기를 이끄셨던 우리 이한삼 선생님이 작곡하신 지도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한삼 카페 주최로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큰 추모음악회가 열렸으나 정작 고향인 김천에서는 열리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 우리 가곡 부르기에서는 재작년 초 쾌유 기원음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한삼 선생님의 고향인 김천을 찾아 추모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향을 너무나 사랑하신 이한삼 선생님께서 하늘관에서 여러 연주자님들의 열창을 들으시면서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걸음을 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한삼 선생님의 그 제자이신 우리 수제자이신 우리 김천중학교 나용호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바꿔주세요. 역시 우리 김천에서 오신 분을 먼저 소개해 우리 노중석 시인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추모음악회를 아주 열심히 주최하시고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하신 우리 한상환 그 연세대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울에서 전세원 시인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울에서 최수경 시인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계시다가 서울로 가신 우리 황여정 시인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순 시인님 역시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아리수 음악제를 아주 매년 잘 개최하고 계신 우리 김정주 다빈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의 예사랑 회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우리 권영탁 선생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울 예가를 이끌고 계신 우리 정원 이경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구로초교 교장을 퇴임하시고 현재 타오름 신앙송 회장으로 계시는 박찬은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빠지시면 제가 오늘 많이 오시다 보니까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뜻깊은 추모음악회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